자, 두 번째 과의 further reading입니다. 학교별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죠. 여러분 선택해 잘 들어두십시오. 이 부분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Why riddles? 왜 수수께끼를 우리가 다룰까? 많은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좋아합니다. 누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즐기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offer a chance to 투부정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o think in fun ways. 재미난 방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are rarely obvious. 좀처럼 웬만해서는 뻔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죠. answer라는 단어 다음에 이렇게 to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 answer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얄궂은 단어예요. 얄궂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answer이란 단어에다가 뒤에 목적어를 question이라는 녀석을 쓸 수도 있고요. 전치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두 단어가 똑같이 생긴 answer 아닙니까? 근데 품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 answer는 이렇게 전치사구로 수식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수식을 받을 때는 answer가 바로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the ques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얘가 타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nswer라는 단어 다음에 to가 붙어 있을 때와 안 붙었을 때가 완전 다른 거지. to가 붙었을 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위에 있는 건 질문에 답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명령법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고 answer to the question이라고 하면 얘가 명사니까 뒤에 동사 같은 게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주어 동사 간에 일치까지도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answer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명사나 무조건 동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riddle 이 부분에 나와 있는 answer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문장에 주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 are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주어 동사 일치를 해 놓은 상태죠. 수수께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은 좀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To solve a riddle.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to solve a riddle. 당신은 have to think. 생각을 해줘야 되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You need to collect clues and think outside the box. 실마리들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밖에서, 즉 완전히 새로운 사고로 기존의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러면 이러한 수수께끼를 한번 시도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I'm lighter than a feather. 나는 깃털보단 더 가볍지만 No one can hold me for long. 아무도 나를 오랫동안 잡고 있을 수 없어요. What am I? 난 누구일까요? 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이 수수께끼 같은 게 아니라 수수께끼죠. 답변이 뭔지 알겠습니까? 두 가지 유용한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깃털보다 가볍다. 그럼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그 다음에 possible meanings of the word hold. hold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If you combine the clues and think hard,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다 조합하고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당신은 아마도 may be able to figure out the answer.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breath라는 단어입니다. 숨이죠. 그러니까 숨은 어때요? hold breath. 그러면 숨을 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old가 잡고 있다는 거지만 숨을 잡고 있다는 건숨 쉬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의어로 혹은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 것들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낸 거죠. 예.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너의 숨은 명확하게 깃털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오랫동안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하하 이렇게 웃기게 되는 거지. Now see you if you can hold another riddle. 또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There's a greenhouse. 초록색 집이 있고요. 그 안에는 There's a white house. 하얀색 집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는 빨간 집이 있고요. 이 빨간 집 안에는 많은 애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답은
watermelon, 맞죠? 수박이죠. 예, 정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there is, there are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장 칠판 쪽 볼까요? 자, 문장에서 there이 나오면 이 녀석의 품사가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를 좋아하는 부동사를 줄여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뒤에 나오고 뒤에 있는 명사가 이 주어가 되죠. 그리고 주어 동사는 이렇게 수의 일치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주어가 만약에 복수라면 복수의 동사에 맞게 are 써주셔야 되고요. 주어가 만약에 단수라면 앞에 있는 is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일치를 도치되어 있는 형태로 문장을 이해하시는 게 맞고 여기 있는 there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지분에서는 요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아서요. 집이 만약에 a house로 주어가 단수잖아. 그럼 is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babies, lots of babies 맨 마지막 나왔잖아요. 그럼 동사는 are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돌아와서 보시면 is하고 are 나와 있는 동사들 체크해 보시면 주어가 누군지 각각 알 수가 있겠죠? 빨간색 문장의 밑줄이 주어, 그 다음에 초록색이 동사. 각각 이렇게 단수의 is 뒤에는 주어가 거꾸로 나와 있고 해석은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됐던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면 riddles, further reading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가 나오는 학교들 꼭 교과서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잘 공부하시고요. 선생님이 드리는 추가적인 자료까지도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